오늘은 패션위크가 있어서 지금 샵에 왔습니다. 저랑 제일 친한 데일리미러 김주한 디자이너 쌤 쇼에 가보도록 할게요. 동대문 DDP에 도착했습니다. 포털을 찍기 전에 팬분들이 세리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쇼장까지 거리가 꽤 있다고 해서 지금 카트를 타고 저기 카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쇼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주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같이 사진 찍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항상 수줍어하세요. 이번에 FW 컬러가 메인 컬러는 이번에 블랙이었고요. 포인트 컬러는 카키랑 브라운이었는데 그 브라운이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로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옷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또 패션위크의 하나인 또 굉장한 기쁜 요소? 선물이 있어요. 항상 가면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곤 하는데 짜잔! 뭘까요? 화장품인 것 같아요. 미스트 젤 크림 온리 클렌저. 이렇게 화장품을 또 주셨는데요. 요즘 또 제가 뷰티 셀이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화장품이 또 써보고 필요했는데 또 되게 제격으로 또 주셔가지고 잘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션위크 일정 끝났고요. 내일도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의 패션위크가 있는데 내일 또 여러분들 또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 키다리 아저씨를 소개할게요. 키다리 아저씨. 안녕, 세리야. 우리 셀이 길 잃어버린 건 아니고 아저씨 풍선 만들어주세요. 푸들이요. 네, 아저씨는 풍선 담당 아니고 솜사탕 담당이야. 오늘 수빈이랑 패션위크가 겹쳐가지고 지금 샵에서 만났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패턴이죠. 언니랑 좀 잘 어울려요. 세리세리한. 네, 이거 선생님이 파우치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내 거 같은데요, 언니? 죄송해요. 저의 페이보릿 색깔이, 퍼플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아니, 언니, 근데 제 거 같아요. 아니, 너랑 너무 찰떡 아니야? 그게 아니, 내 건데? 언니, 파우치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문양이. 빌려줘. 세상에, 나. 무슨 소리야. 나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언니, 죄송한데, 제 거는 맞아요. 제 거예요. 짜자잔. 방송. 오늘 약간 컨셉은 일부러 젖은 느낌을 표현한 웨트 헤어 스타일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기사사진이 이쁘게 찍히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인 룩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따가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우와, 팬분들 엄청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으세요. 여기 중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네, 여러분, 쇼장에 도착했습니다.
패션위크가 끝났습니다. 후. 네, 그리디어스의 패션위크를 마쳤고요. 진짜 항상 그리디어스 이 유닐리 언니의 그 디자인들은 굉장히 패턴이 화려하면서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센스있게 표현을 해낼까 싶은 정도의 이제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장애인분들 같이 함께 쇼를 꾸며서 굉장히 보면서도 감동도 있었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우리 멤버 수빈이랑 같은 쇼에 또 만나게 돼가지고 샵에서부터 함께 했는데요. 쇼장 안에 들어가서 찍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찍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이름표가 붙어있는 자리에도 제가 못 앉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서 거기에 앉는 순간 이제 쇼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진은 찍었습니다. 함께해서 좋았고. 아,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패션위크에 또 좋은 게 선물이 받는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뭐 받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스트랑 스프레이 제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맥 제품인데 어떤 건지는 지금은 못 부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패션위크 스케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팬분들 만났어요. 달링! 우리 달링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진짜 초창기 때부터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기억을 끝까지 해냈어요. 해내서 어찌나 다행인지, 진짜.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혼나야 돼!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리데이 유튜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